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뭐 일명 우리가 지적법이라고 부르죠. 지금 이 시간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전체적인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것을 보면서 그 구도를 알고 내가 공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것을 알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문과 클래스. 자, 우리 지적법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지적은 논리가 있는 게 아니고 합리성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자, 우선 지적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처음에 지적제도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지적제도. 자, 이 지적제도를 배우고 나면 그러면 이 지적에 관해서 공부를 실제로 시작하는 부분은 토지표시부터 시작인데, 우리 지적은 무엇을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토지표시. 그죠? 토지의 사실관계라고 부르는 있는 그대로를 공시하는 거야. 즉, 토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그리고 그 토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 그리고 그 토지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토지의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사실 그대로의 관계, 사실을 그대로 표시했다라고 해서 이 여섯 가지를 공시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 지적법이야. 그렇다면 이 지적법은 이 여섯 가지를 기초로 해서 쭉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 지적에 대한 제도를 배운 다음 토지 표시라는 게 나와서 이 토지 표시 여섯 개를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를 해요. 자, 집은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 지목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용도가 어떤 지목으로 등록되느냐? 그리고 토지 면적은 어떻게 측량을 하고 어떻게 등록을 하는가? 그 다음에 경계는 어떻게 담아지는가? 좌표라는 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배우게 되죠. 자, 그리고 나면 이 토지 표시는 공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시되기 위해서는 공시하기 위한 장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표시를 공시하는 장부, 지적 공부라는 장부, 일곱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죠. 토지 대장부터 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하나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면, 이 토지 표시가 예전에 없었어요. 즉, 바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매립이 되어버리면 토지가 하나 새로 생기죠? 그럼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해서 지적 공부에 새로 등록을 해야 돼. 신규 등록부터 해서 그 등록돼 있던 것이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그 토지가 바다에 빠져버려서 소멸이 되어버리면 등록이 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적도의 축척을 바꾸는 축척 변경이라고 해서 이 토지 표시가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는 모든 과정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더라? 토지 이동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지 이동이 끝나고 나면, 자, 마지막에 남은 것이 우리 토지 표시를 다시 보시면, 자, 우리 토지 표시는 현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실질적 심사를 거쳐서 등록이 되는데, 소재, 집은, 지목, 요것들은 조사만 하면 나와요. 그러나 면적과 경계와 좌표는 뭐 해야 된다? 측량을 해서 알아내게 됩니다. 그때 이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기 위한 측량을 우리 지적법에서는 무슨 측량이라고 하더라? 지적 측량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적 측량, 어떤 게 측량의 대상이고, 측량하는 기관과 측량이 제대로 됐는지 검사하는 기관. 그리고 이 지적 측량이 잘못됐냐, 잘됐냐, 따져볼 수 있는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절차. 그리고 이 적부 심사 절차에서 측량의 적부를 결정하게 되는 지적위원회라는 기구를 배우면 지적법이 다 끝나버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지적법은 단순해요. 토지 표시 6개가 기준이다. 이 토지 표시 6개를 공시하기 위한 제도를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토지 표시를 하나하나 배워요. 그리고 토지 표시가 공시되기 위한 장부, 지적 공부를 배웁니다. 그리고 토지 표시가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 것, 처음 등록되고 변화가 있고 없어지고 하는 걸 배워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 지적 측량 배우면 지적법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지적법은 정신없이 들어가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헷갈리게 돼요. 그러나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 지금 이 부분을 하는구나. 내가 지금 이 부분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틀을 잡고 공부하게 되면 그러면 지적이 보다 더 수월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 우리 지적에서 지적 제도는 사실 이 지적법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 시험에는 안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이 부분은 그냥 기본을 알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집언, 여기서 거의 한 문제가 나오는데 집언이 지금 근 3년 동안 안 나왔어요.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죠? 그리고 지목은 거의 해마다 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어쩌다가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면접과 경계를 합쳐서 한 문제가 나오든지 각각 한 문제,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해서 토지 표시 부분에서 대략 적을 때는 두 문제로 줄어들 때도 있지만 많을 때는 거의 여섯 문제까지 나와요. 절반 가까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네 문제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적 공부, 여기에서 각각의 공부는 무엇을 등록하고 무엇이 등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등록 사항을 구분하면서 문제 나오는 것이 보통 한 세 문제 정도, 세 문제. 그리고 토지 이동 들어가면 이 토지 이동이 많이 나올 때는 확 유행을 타다가 또 어느 정도 유행이 지나면 또 문제 수가 줄어들었다가 뭐 그렇게 하는데 대략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그렇게 예상하시면 되고 지적 측량에서 대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해서 합치면 대략 어떻게 저떻게 해서 12문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토지 표시 하면 가장 기본을 배우는구나. 그리고 지적 공부 들어가면 표시를 공시하는 장부를 내가 배우고 있구나. 그리고 토지 이동 들어가면 토지 표시를 장부에 기재하는 처음 기재하는 행위 변경돼서 기재하는 행위라고 해서 토지 표시에 변경되는 사항을 배우고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측량 배우면 끝나더라. 해서 내가 있는 위치를 알고 공부하시면 보다 수월하실 겁니다. 우선 지적이라는 법 전체에 대해서 구도를 잡고 틀을 잡고 여러분에게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